여러분 안녕하세요, 이종지입니다. 아, 이제 2024년도도 다 왔습니다.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대본 계획에서 갈 만한 좀 그런 곳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이렇게 도시 철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곳은 대본 계획이고요. 아, 여기는 이제 신천 스케이트장. 네, 여름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여기 겨울 되면 이렇게 빙상장을 설치해서 또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이렇게 대본객에서 가까운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신천 스케이트장 소개시켜 드릴게요. 시원도. 네, 이렇게 건너가면 됩니다. 이곳 한번 소개시켜 안녕하세요. 소개 좀 해주시죠. 아, 저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엽 주임입니다. 아, 주임님. 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네. 냉매관이 있거든요. 지금 냉매관은 저희 시민분들이 미관상 좀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 가려놓은 상태인데 밑에 다 냉매가 깔려 있습니다. 네네. 그렇게 해서 물을 뿌리면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얼려서 네. 지금 이렇게 빙질이 좋은 상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. 저렴해요. 딱 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. 아, 천원. 네. 굉장히 저렴하네요. 그쵸. 그 여러 시민들이 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격을 천원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있는 대봉교역이 있어 교통으로 접근이 쉬워서 네. 그 신천 시민들께서 네. 자유롭게 찾아오시고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사계절 물놀이장을 준공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는 물놀이장, 그 다음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모할 예정인데요. 그래서 사계절 물놀이장의 위치는 대봉교 상류, 바로 저기서 한 300m 위로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항상 사시사철, 네. 항상 즐길 수 있는. 그쵸, 시민분들이 사계절 다 이용하실 수 있는. 한번 타보셨어요? 아, 네, 운영하기 전에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. 아, 스케이터 정말 재밌습니다. 입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시켜 놓았고 그 스케이트장 안쪽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안전하고 즐겁게 저렴하게 네. 이용할 수 있는 네. 진짜 스케이트장 오늘 한번 타보고 주님 오늘 라운드 걸스 감사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